안녕하세요. 2022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송년샘포지엄 강의자로 초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Tuberculosis and Chest Radiology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은 학술적인 연구 내용이 아닙니다. Chest Radiology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uberculosis를 Chest Radiologist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해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가볍게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의한 에어본 인펙셔스 디지즈입니다. 세계적으로 메이저 헬스 프로블럼이고 다행히 점차 발생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WHO에서는 2050년 TB를 퇴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으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COVID-19 이전까지는 TB는 단일 감염병으로는 The Leading Cause of Death였습니다. TB 진단과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레디올로지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Chest Radiologist 입장에서 주로 Pulmonary TB에 대해서 Brief History, Epidemiology, Diagnosis, Chest Radiographs, Chest CT, Latent TB Infection 순으로 리뷰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강의에 나오는 숫자들은 리퍼런스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Genus Mycobacterium은 1억 5천만 년 전에 기원했다고 하며, TB는 가장 오래된 Human Disease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결핵은 5천년 이상 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포츠 디포미티를 포함하여 결핵의 전형적인 골격 이상이 이집트 미이라에서 발견되었고, 초기 이집트 미술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TB에 대한 기록은 인도와 중국에서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벌써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TB의 증상과 특히 특징적인 결핵성 폐병변을 정확하게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튜버큘로시스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인간을 괴롭혀온 이 질환은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오다가 1834년부터 튜버큘로시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핵의 역사는 1882년 3월 24일 로버트 코흐가 베를린 피지오로지컬 소사이어티에서 결핵균 발견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흐의 결핵균 발견은 이 치명적인 질병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코우는 이로 인해 190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이후 결핵의 진단과 치료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핵의 원인균을 직접 찾고 보는 방법들이 나오고, 엑스레이가 발견되어 흉부 엑스레이는 폐 결핵을 진단하고 결핵 환자와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핵을 프리벤션하기 위한 백시네이션도 시작되었고, 더해서 1940년대 이후 항생제가 개발되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결핵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는 독일 물리학자 렌트겐에 의해서 1895년 11월 8일 처음 발견되었고, 1895년 12월 28일 엑스레이에 관한 첫 리포트가 보고되었습니다. 렌트겐은 이것으로 1901년 첫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여 11월 8일은 월드 엑스레이 데이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첫 체스트 엑스레이는 1896년 3월 영국에서
존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성공하였고 이를 보고하였으며 그때의 사진을 이 저널에서 인용하여 가져왔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1896년 4월 미국에서는 프란시스 헨리 윌리엄스가 MIT에서 퍼스트 체스트 엑스레이를 성공하였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흉부 엑스선 촬영은 산업화가 된 세계 전역의 국가에서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고 동시에 발전하였습니다. 프란시스 윌리엄스는 1896년 4월 25일 불과 엑스레이를 발견을 공표한 지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메디컬 소사이어티 미팅에서 40명의 결핵의 라디오그래픽 다이그노시스를 보고하였습니다. 프로스코픽 파인딩을 기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자세히 결핵의 소구현을 기술하고 있으며 프로스코피는 디지즈 익스텐트를 평가하는데 피지컬 익제미네이션보다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901년 British Congress on Tuberculosis and Prevention of Consumption이라는 학술 대회에서 휴 월셈이라는 분이 Discussion on the Use of Rntgen Ray in the Diagnosis of Pulmonary Tuberculosis라는 세션을 열었고 당시 엑스레이 사진들입니다. 구글링하다 찾은 예일 대학 학위 논문인 듯한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발췌하였습니다. 1901년 발간된 내과 교과서에서는 81페이지에 달하는 TB 내용 중단한 줄도 레디올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엑스레이 발견 후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프란시스 윌리엄스가 레디올로지 텍스트북을 이미 발간하였고 그 내용 중에 폐결핵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있으며 의심이 되는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엑스레이 검사가 유용한 폐결핵 사례들을 열거하였습니다. 1912년 내과 교과서부터는 폐결핵의 엑스레이 다이그노시스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어서 발간되는 내과 교과서들에는 레디올로지는 폐결핵의 진단에 중요하고 일상적인 진단 도구로 엑스레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로는 교과서에 결핵 진단을 위해 체스트 레디오그래프스는 루틴 프로시저로 들어가 있고 또한 체스트 레디오그래프스를 너무 선호하여 내과 의사들이 피지컬 익세미네이션을 등한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핵 사망률은 그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감소하였고 따라서 TB 근절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TB 디텍션을 위한 매스 라디오그래픽 스크리닝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1960년대까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만 1972년 미국에서는 결핵 디텍션을 위한 스크리닝 라디오그래피가 불필요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래프스는 민감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기 때문에 결핵 선별 검사에 탁월한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B 디텍션을 위한 매스 라디오그래픽 스크리닝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었고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크리닝 체스트 라디오그래프스는 신입사원, 매스 헬스 스크리닝 등을 위해서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히스토리를 보면 대한영상의학회 50년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1911년 최초 엑선 촬영 기기가 설치되어 진료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40년에 35mm 엑선 간접 촬영기가 도입되었고 1942년 조선결핵예방회가 주관하여 엑선 집단 검진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세대 유영식 교수님이 쓰신 초기 한국방사선의학발전사에서 발췌한 내용과 사진인데요.
1913년 사진을 보면 플루오스코피를 이용하여 체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체스트 레디오그래프 한 장을 만드는데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루오스코피가 움직이는 체스트를 보기에는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상의학 관련 첫 논문은 일본인 스즈키 모토 하루의 폐결핵의 렌트겐 검사에 대하여이고, 한국인으로 영상의학 첫 논문은 이부연의 경선결핵의 방사선 치료에 대하여입니다. 같은 논문에서 가져온 우리나라 영상의학 분야 초창기 논문 목록인데요. 우리나라 영상의학 관련 첫 논문과 한국인 영상의학 첫 논문이 모두 결핵에 대한 내용에 더해서 흉부 그리고 결핵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핵의 에피데미올로지를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1600년대에서 1800년대에는 모든 사망의 25%가 결핵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88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7명 중 1명이 결핵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서 결핵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항결핵제 치료가 시작되면서 20세기 중반부터는 급격하게 사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결핵 발생률이 다시 한번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9년 미국 CDC TB Self-Study 모듈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TB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중 1985년에서 1992년 사이에 뉴 TB 케이스가 약 2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HIV와 MDR-TB의 스프레드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이는 현재까지 TB 컨트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WHO는 1997년부터 매년 세계 결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2021년 사이에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었습니다. 이는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 필수 결핵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WHO 애니얼 리포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2019년 결핵은 세계적으로 13번째 사망 원인이었으며, 단일 감염원으로는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결핵이 코비드-19에 이어서 단일 감염원으로는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1년 전체 결핵 사례의 56.5%가 성인 남성이고요. 성인 여성은 32.5%, 어린이는 11%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간략하게 리뷰하면,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결핵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1953년 결핵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합니다. 1983년에는 여섯 번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국가가 결핵 관리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빠르게 결핵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결핵 퇴치를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잠복 결핵 감염 관리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중심의 결핵 관리 사업을 시작하였고, 결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965년 1차 전국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1995년까지 매 5년마다 조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TV 애뉴얼 리포트를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결핵 관리의 목표와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의 성과로 결핵의 유병률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3월에 보고된 2021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결핵 환자 수는 200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큰 폭의 결핵 신환자 수 감소 주 요인은 2000년 후반부터 강화된 결핵 예방 관리 정책을 추진해 온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핵 환자는 남성 그리고 노인에서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결핵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신속하게 결핵을 진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늘 임상에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상의가 질병의 증상이나 비정상적인 체스트 라디오그래프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볼때 TB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결핵 진단을 위해서 Medic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TB Infection Test, Radiologic Study, Bacteriological Examinations, 필요한 경우 Histologic Examination 등을 시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TB 인펙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식적인 스킨 테스트와 이그라를 이용합니다. 검체에서 마이코박테리아를 확인하기 위해 스피툼 스미어, 마이코박테리얼 컬처, 몰레큘라 메소드 등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Radiologic Examination으로 흉부 엑선 검사와 흉부 CT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진료 지침에는 흉부 엑선 검사는 결핵의 유용한 진단 방법이지만 흉부 엑선 검사 단독으로 결핵을 진단하지 않는다. 흉부 엑선 소견상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가능한 과거에 시행한 흉부 엑선 사진과 비교해 본다. 흉부 엑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객담 결핵균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을 확진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흉부 CT의 권고 요약을 보면 도말 음성 폐결핵의 경우 흉부 엑선 검사로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흉부 CT를 고려한다. 결핵과 다른 원인 질환의 감별이 어려울 경우 흉부 CT를 고려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결핵 진료 지침에서 제시한 Pulmonary TB의 Diagnostic Algorithm에서는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흉부 엑선 검사,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 검사, 그리고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 등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결핵을 진단하게 됩니다. 특히 도말 음성, 배양 음성 폐결핵을 진단할 때는 체스트 라디오그래프에서 TB를 서제스트하는 소견이 결정적인 전제가 됩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래프, 체스트 CT 소견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체스트 라디오그래프 앤 체스트 CT 판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라디올로직 스터디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Pulmonary TB의 이볼루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어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튜버큘러 바실라이를 포함한 드롭렛을 이날레이션하여 이니셜 인펙션이 되면
그중 5% 정도가 프라이머리 TB로 발현합니다. 프라이머리 TB는 이니셜 인펙션 후 1년 이내에 발현합니다. 이는 언센스타이즈드 호스트의 이니셜 인펙션에 기인합니다. 클래식하게 렁 파링키마의 로컬라이즈드 리전과 입실라테랄 림파데노패스를 보이는데 이를 프라이머리 컴플렉스, 곤 컴플렉스라고 하며 이는 깨끗하게 힐링되기도 하며 칼시픽 노듈을 남기며 힐링되기도 합니다. 프라이머리 TB의 아주 일부에서 프로그레시브 프라이머리 디지즈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니셜 인펙션 후 대부분 레이턴트 인펙션 상태로 있고 질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중 일부에서 리액티베이션 되어 포스트 프라이머리 TB를 일으킵니다. 포스트 프라이머리 TB는 이니셜 인펙션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 리액티베이션 되어 발생하기도 하나 다른 스트레인의 인펙션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즉, 포스트 프라이머리 TB는 이전 인펙션의 리액티베이션에 의해서 또는 이미 TB균에 센스타이즈된 호스트의 다른 스트레인의 리인펙션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풀무너리 TB, 익스트라풀무너리 TB 모두 가능하며 로컬라이즈드 리전부터 프로그레시브 디지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핵에 의해 폐는 가장 흔하고 처음 인볼브되는 부위이고 폐 결핵은 폐 실질 또는 기도를 침범하는 결핵을 말합니다. 라디올로직 이미지는 폐 결핵의 진단 및 모니터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핵의 스크리닝 툴로 사용하며 결핵을 디텍션하고 진단하며 결핵 치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TB의 체스트 라디오그랍스 속인으로는 클래식한 곤 컴플렉스, 프라이머리 컴플렉스가 있고 이는 렁 파링키말 포커스와 일라지드 림프 노드의 조합을 말합니다. 먼저 렁 파링키말 포커스, 즉곤 포커스, 프라이머리 포커스는 미드 투 로어 페리페랄 렁 존의 오페스트로 보이며 소아의 경우 약 3분의 2에서 보이고 올드 출드런이나 어덜트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보입니다. 반면 림프노드 일라즈먼트의 소견은 출드런의 경우는 96%까지 보이나 성인에서는 그 빈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프라이머리 TB가 치유되고 나면 렁 파링키마 스카와 칼시픽 림프노드를 보입니다. 성인에서의 폐결핵의 unusual manifestation은 많은 경우 프라이머리 TB의 소견입니다. 3세 소아 환자인데요.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right mid lung zone의 opacity가 있고 이는 CT에서 right mid lobe의 necrotic low density를 포함한 lung lesion입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right hilar and mediastinal bulging opacity가 있는데 이는 CT에서 Necrotic low density를 포함하는 hilar and subcarinal lymph node enlargement가 있어서 전형적인 primary TB, gone complex를 보이는 증례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소아 TB 증례를 임상에서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primary TB를 앓고 난 흔적입니다. chest radiographs에서 left lower lung의 calcific nodule과 left hilar area의 calcific lymph node를 보이고 이는 CT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라이머리 TB는 특징적인 호발 부위가 있으며 특징적인 호발 부위에 patch consolidation, poorly defined linear and nodular opacity, cavitation 등의 소견이 보이면 chest radiographs에서 액티브 TB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힐링된 후에는 irregular line, parenchymal band, calcification,
cicatrizing emphysema and bronchiectasis, cavity collapse, thin walled cavity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chest radiographs에서 소견이 6개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radiologically inactive state pulmonary TB를 진단하게 됩니다. 왼쪽 chest radiographs는 호발부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active TB의 소견이고요. 오른쪽 chest radiographs는 전형적인 inactive TB의 소견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이미지 소견은 하나의 chest radiographs만으로도 TB의 유무와 TB의 activity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radiologist, 현재 radiology 전공의들에게도 이런 chest radiographs의 소견이 과연 TB를 진단하고 TB activity를 결정하는 게 당연하고 쉬운 소견일까요? 구글링 하다가 우연히 찾은 2017년, 2019년 소락스에 실린 학회 포스터 초록인데요. 흥미로운 결과이어서 인용합니다. 2017년 초록에서 폐결핵의 대부분 증례에서 이니셜 체스트 레디오그랍스가 비정상이었지만 그중 52%만이 결핵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두말 양성 결핵을 포함하여 초기 체스트 레디오그랍스에서 거의 절반이 진단이 누락되어서 이후 결핵 평가를 위한 시스템에 리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핵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레디올로지스트를 교육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른쪽 2019년 초록에서도 결핵이 많은 지역에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레디올로지스트의 절반 이상이 체스트 레디오그랍스 보고서에 결핵을 포함하는 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발행한 WHO의 TB 디텍션을 위한 체스트 레디오그랍스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에서 체스트 레디오그랍스는 결핵의 스크리닝, 디텍션, 다이그노시스를 위한 필수 도구이며 또한 WHO의 결핵 퇴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WHO는 결핵 디텍션을 위해 체스트 레디오그랍스를 권장합니다만 체스트 레디오그랍스의 적절한 인터프리테이션은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2021년 나온 WHO의 TB Disease Screening Guideline에서 결핵 선별 검사가 권장되는 15세 이상의 인디비주얼에서 결핵 선별 및 분류를 위해 CAD 시스템이 디지털 chest radiographs를 인터프리테이션 하기 위해 휴먼 리더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chest radiographs를 이용하여 TB를 디텍션하고 진단하기 위한 많은 AI 관련 리포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2022년 Radiology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10개국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활동성 폐결핵을 디텍션하도록 훈련된 딥러닝 시스템은 테스트 데이터세트에서 9명의 Radiologist와 유사한 임상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딥러닝 방법은 chest radiographs에서 활동성 결핵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radiologist보다 not inferior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chest radiographs는 TB의 진단과 치료 과정 중 essential tool입니다. radiologist는 chest radiographs를 판독할 때 TB 유무와 TB activity를 가능한 판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체스트 레디오그랍스 판독은 intra and inter-reader variability가 상당히 있습니다. TB 진단을 위한 AI-based CAD 시스템이 앞으로 체스트 레디오그랍스 판독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체스트 C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72년 닥터 하운스필드에 의해 처음으로
브레인 CT 스캐너의 실제 임상 이미지를 소개하였고, 이어서 1974년, 75년에 바디 이미지를 발표하였습니다. 1975년, 1976년 논문인데요. 다른 오간 이미지에 더해서 체스트 CT 이미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1975년 레디올로지 논문을 보면 스캔 주기가 5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움직이는 장기가 포함된 복부나 흉부를 스캔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럼에도 흉부 이미지가 괜찮다고 평가하였고, 렁, 하트, 미디아스팀을 클리어하게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시한 체스트 CT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1976년 레디올로지 논문에서도 다른 부위와 함께 체스트 CT를 포함하고 있었고, 체스트는 기존의 흉부 X선 사진이 다른 부위에 비해 패톨로지를 훨씬 더 민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체스트 부위에서 CT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덜 극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확실한 잠재적인 용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시한 CT 이미지는 렁 너듈의 예시입니다. 체스트 TV가 포함된 첫 번째 논문을 찾으려고 서치했는데, 1981년 영국에서 나온 오리지널 아티클을 하나 찾았습니다. 15명의 TB 환자를 CT를 이용하여 진단 당시의 질환의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미디아스티날 하일라 림파데노패티, 렁 플루랄, 페리카디얼 디지즈 등이 있었고, 엑스레이나 크리티컬 엑세미네이션에 비해서 CT는 훨씬 좋은 디텍션을 보여줍니다. 당시 CT는 한 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0초 스캔 타임이었고 13mm 티크니스였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체스트 CT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CT는 결핵의 정도를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결핵이 진단 당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몇몇 오리지널 아티클을 보여드립니다. 1987년 레디올로지에 실린 임정기 교수님의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체스트 레디올로지스트가 CT 그리고 TV에서 세계적으로 그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아스날 TB 림파데노패스의 소견인데, 그 유명한 센트럴 로우 덴스티와 페리페랄 림 인헨스먼트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임정기 교수님의 역작인데요. 1993년 레디올로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풀머너리 TB에서 트윈 버드 어피어런스를 기술하여 돌풍을 일으킨 논문입니다. 1994년 우리 대학 오이한 교수 논문인데요. 밀려리 TB의 HRCT 소견을 매우 잘 정리한 연구입니다. 폴머니 TB의 unusual한 패턴들로 1997년 레디올로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폴머니 TB와 연관된 reversible cystic change에 관한 내용이었고, 당시 대단한 관심을 이끌었던 논문입니다. 2005년 한양대 병원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폴머니 TB에서 clusters of small nodules를 보인 증례들을 리뷰하였고, 사코이드 갤럭시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카톨릭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페리 브론코베스큘라 번들, 인터러블라 셉타, 서프라 리전을 따라가는 마이크로 노듈은 페리 림파틱 디지즈를 나타내고, 이러한 마이크로 노듈은 풀머늘의 인터스티슘의 그래뉼러마를 나타내며, 이러한 페리림파틱 마이크로 너듈은 액티브 풀머니 TB의 58%에서까지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풀머니 TB의 페리림파틱 인볼먼트를 나타내는 이러한 CT 소견은 성인에서 비교적 흔하게 보이며, 이러한 소견은 사코드시스와 유사한 폐결핵의 소견일 수 있으며,
이러한 미세 결절이 있는 환자에서 결핵균이 낮게 검출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같은 카톨릭 대학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결론은 활동성 결핵을 나타내는 Centrioglobular Nodule, Trimbord, Consolidation, Cavitation 등의 소견은 FV 스미어 포지티브 및그 정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림 설명에서 Centrioglobular Nodule, Trimbord Appearance를 보이는 경우는 스푸툼 FV 스미어 4 포지티브이지만 페리림파틱 마이크로 너듈이 있는 환자에서 스푸툼 FV 스미어 네가티브를 보였습니다. 요약하면 체스트 CT에서 풀메 TV는 로컬 프로그레션 하면 컨솔리데이션, 캐비테이션 등의 소견, 브론코제닉 디세미네이션 하면 센트리올라블라 너듈, 트림버드, 브론키알 월 티크닝 등의 소견, 헤마토지너스 디세미네이션 하면 밀리어리 너듈스, 림파틱 디세미네이션 하면 페리림파틱 마이크로 너듈스, 클러스터스 오브 마이크로 너듈 등으로 보입니다. 풀메이 TV가 힐링되면 파이브로시스, 칼시피케이션, 렁파링키마의 디스토션, 칼시핑 너듈, 시카트리컬 브론키엑타시스, 띤월드 캐비티 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풀메이 TV 이외에 AOE TV, TV 림파도노패티, TV 프루리시 등도 체스트 CT에서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랩스는 폐결핵을 평가하는 주요 진단 도구이지만 흉부 CT는 체스트 라디오그랩스가 정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을 때 매우 효과적인 진단 방법이며 결핵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스트 CT의 역할은 체스트 라디오그랩에서 정상이거나 스푸툼 네가티브 페이션트에서 결핵을 디텍션하고 결핵을 진단하고 감별 진단하는데, 그리고 결핵의 액티비티를 평가하는데 더해서 결핵의 인펙티비티를 프리딕션 하는데,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평가하고 컴플리케이션을 디텍션 하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5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혀온 결핵 퇴치를 위해서 2014, 2015년에 WHO와 UN은 WHO의 End TB Strategy 채택을 통해서 결핵 종식을 약속했고, 2050년까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퇴치를 위해서 End TB Strategy에서는 결핵 사망률, 결핵 발생률 감소 등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B를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레이턴트 TB 인펙션을 치료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레이턴트 TB 인펙션 관리는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를 흡입하는 대부분은 폐에서 효과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MTB의 성장을 억제하여 휴먼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를 레이턴트 TB 인펙션이라고 합니다. 즉,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휴면 상태이고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고 결핵 세균학적 검사에서 정상이며 그리고 대부분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레이턴트 TB 인펙션의 5에서 10%는 액티브 TB로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턴트 TB 인펙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특히 고위험군에서 결핵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0년 결핵 진료 지침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흉부 X선 사진에서 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 발병의 상대 위험도가 6에서 19배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랍스, 체스트 CT에서 치유 결핵 소견이 있으면서 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고 활동성 결핵이 아니면
레이턴트 TB 인펙션 상태이고 상태에 따라 레이턴트 TB 인펙션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64세 남자이고 CBD 캔서로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체스트 PAB에서 라이터 볼럽의 인액티브 TB의 소견이 보입니다. 이는 CT에서도 동일한 인액티브 TB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병력에는 TB 히스토리가 없어서 TB 치료력이 없다면 레이턴트 TB 인펙션에 해당합니다. 62세 남자이고 턴 캔서, 스토마 캔서가 있어 프리옵 워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체스트 PAB에서 보우스 어퍼럽의 인액티브 TB 소견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상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병력에는 TB 히스토리가 없었고 아마도 체스트 레디오그래프스가 정상으로 리포트되어서 환자에게 다시 TB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듯합니다. 결핵 치료력이 없다면 레이턴트 TB 인펙션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TB의 빈도도 높고 경험도 많아서 레디올로직 이미지에서 TB를 진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전공의뿐 아니라 흉부 영상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들조차도 점차 체스트 레디오그래프스에서 TB를 진단하고 이를 판독지에 보고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그렇지만 레디올로지스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판독 보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체스트 레디올로지스트 입장에서 pulmonary TB를 중심으로 brief history, epidemiology, diagnosis, chest radiographs, chest CT, latent TB infection 순으로 간략하게 리뷰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